최근 보거독 중독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던 중여 배우 현석 씨가 강병규 씨의 3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해 법정에 섰습니다. 현석 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법정에서 어떠한 증언들을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 탤런트 현석 씨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최근 복중독 증세로 위기를 넘겼던 현석 씨는 정장을 갖춰 입고 법원에 나타났지만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오세요? 저요? 나중에 얘기할게. 나 죄송합니다. 특유의 밝은 미소로 취재진들에게 짧은 대답을 건넨 현석 씨. 현석 씨의 존재가 강병규와 이병헌의 법정 다툼의 전면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강병규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부터였는데요. 기자회견 당시 강병규는 탤런트 현석과 제일교포 권모 회장이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집을 얻어주는 등 이병헌과 권 씨 모두에게 친분이 있었다고 발언해 현석 씨가 왜 이번 사건에 개입돼야만 했는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의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강 씨 측이 실제로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 권모 씨와의 관계를 발설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병헌 씨의 전 여자친구 권 씨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가 설명됐고 더불어 현석 씨가 왜 권양의 거처를 마련해 줬는지도 언급됐습니다. 현석 씨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양을 자신의 의형제인 제일교포 사업가 권모 씨로 인해 알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석 씨에 의하면 제일교포 사업가 권 씨는 지난해 초 미국에서 체조선수인 권양을 만나 집안이 어려우나 실력이 뛰어난 것에 안타까워 후원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보호자가 없는 것을 고려해 권양의 입국 이후 뮤지컬 배우 한모 씨와 현석 씨가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교포 사업가 권 씨를 대신해 돌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양이 하고 있던 체조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에 들지 못해 메달을 딸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권양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게 됐고 결국 권양에게 일본으로 가서 다른 계획을 세워보든지 한국에서의 정착에 실패하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라는 의미로 권모 회장이 임시 매니저로 나선 뮤지컬 배우 한모 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의형제인 권모 회장의 후원을 대리하다 뒤늦게 권양과 이병헌이 교제하다 헤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는 현석. 이병헌과 권양이 교제 후 결별을 했었다는 사실을 사건이 발생한 후 알게 됐다고 말한 현석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권양과 권양의 지인 최모양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권양이 전투태세로 이병헌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뭔가 잘못됐다 싶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한편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을 트집잡아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강병규는 지난 5월 열렸던 2차 공판에서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는데요. 강병규 씨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증인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들 앞에 서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이 좀 더 가벼워졌어요, 사실은. 증인과 그 피고와의 만남이지만 이렇게 몇 메터 사이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그 말을 하고 있을 때보다는 마음이 좀 많이 확실히 얼굴을 보니까 법정이지만 비록 법정이지만 좀 풀렸고요. 현석 선배님 같은 경우도 뭐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화면으로는 굉장히 포근하고 인상 좋고 또 이렇게 인자하시는 그 이미지로 제가 또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이렇게 뭐 저는 아니지만 제 주변인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고쾌하고 오해해서 이렇게 그러셨을까라는 부분이 좀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석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서로 같은 쪽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면 이렇게 그 과정이 좀 달라서 격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법정에서 밝혀주신 그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쌓였던 서운함도 또 풀리고 그러는 거니까요.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까지 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강병규. 강병규 씨는 조만간 있을 이병헌의 증인 재판 출석에 대해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이병헌 씨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 글로 듣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모든 걸 또 이병헌 씨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이나 저나 또 그 서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추측하고 생각한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걸 기대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 전 강병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병헌. 오는 14일 열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이병헌이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백현지입니다.